외모 자신감은 1등. 아. 대현이의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그 힘찬이 형이 저희 팀의 비주얼인데. 네. 네. 힘찬이 형이 한참 잘생겼을 때 이제 대현이도 그때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어허. 그래서 둘이 약간 팀 내에서 비주얼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아, 뭐 쌍둥아죠.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뭐 거의 뭐 영재군이 이제. 네. 그래서 옛날이라고요. 아, 옛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네. 이게 데뷔 전 얘기인가요? 아니요, 데뷔 초. 나서 데뷔 완전 초반 네. 얘기래요. 그때 심찬이 형이 얼짱 출신으로서. 그럼요. 저는 얼짱 출신. 굉장히 저는 이렇게 탄탄한 그런 정통파의 얼짱 출신인데. 그리고 대현이는 네. 부산 원빈. 아하. 아하. 정말 네. 자고 일어났더니 네. 다음 날 이제 데뷔가 공식 석상에 알려지는 거였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부산 원빈이라고. 아하. 그래서 그래서 저희 팀의 북악고 얼짱과 부산 원빈이 있는 저희 팀으로서 그때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네.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외모 순위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힘찬이 형이 한번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네, 외모 순위를 3위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3위는 정해져 있어요. 네. 아, 3위는 누구예요? 4위까지 4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웃기죠. 네. 네. 3위까지는 뭐 이렇게 3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싫지만은 않네요. 어, 좋아요. 아, 미안해요. 진짜 다른 멤버들 진짜 제 마음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이니까 네, 네, 네. 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알겠어요. 일단은 알겠어요.